안녕하세요. 정치가 왜 이래입니다. 오늘은 이화영 재판에서 부부싸움한 이야기. 민주당과 개딸이 이화영을 협박하는 법. 민주당의 폭망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한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진귀한 장면이 벌어졌다고 하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재판에서 변호인을 해임하는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정면 충돌했다고 하죠. 이화영이 재판 시작과 동시에 변호인 해임과 관련해서 집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다. 변호인의 해임은 저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제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밝히니 이화영 아내가 남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고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에 회유된 남편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또, 이화영의 아내는 만일 그런 판단을 하면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 포기하고 싶다. 어떤 도움도 없이 당신 혼자 알아서 재판을 치를 것이다. 변호사도 도와주기 힘들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법정에서 남편에게 할 소린가요? 재판을 받는 사람이 이화영이 아니라 이화영 와이프인가요? 왜 자기 마음대로 지금껏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해임을 하며 또 변호사 해임이 자기 뜻이 아니라는 남편에게 법정에서 막 윽박 지르고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하고 자기 말안 들으면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혼자 재판 치르게 한다. 뭐 이런 협박을 하는 걸까요?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아내 맞나? 가족이 맞나? 참 이상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화영이 지난주였죠.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이 대신 내주기로 했다. 그리고 또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두 차례나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이화영 아내가 언급을 했는데요. 언젠가부터 재판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무슨 이재명 방북을 그렇게 진술했냐?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라고 방청석에서 막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처음에는 분명히 이재명한테 보고한 게 아니라더니 왜 이제 와서 번복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도 막 소리를 쳤대요. 여러분, 재판을 지켜보는 우리가 묻고 싶은 말 아닌가요? 이게 이화영 재판인가요? 이재명 재판인가요? 대체 이화영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이화영이라고 아는 건지 이재명이라고 아는 건지 뭐 이런 발언이 다 있죠? 아니, 지난번 탄원서를 민주당으로 보낸 것도 솔직히 좀 이상했고, 그 내용 역시 이재명 대표님께 누를 끼쳐서 너무 죄송하다. 이게 주를 이루고 있어서, 진짜 우리 이상하다 못해서 기괴한 탄원서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재판을 딱 보니까 둘중 하나겠네요. 제 생각은, 첫째, 남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이재명 측근들처럼 자살 당하는 거를 이제 피하게 만들려고. 야, 그냥 뒤집어 쓰고, 갔다 오자.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태도를 보였던지, 아니면, 두 번째, 진짜 뼛속까지 찐 개딸이던지. 그쵸? 둘중 하나로 봐도 무방한 거죠. 아무튼, 법정에서 부부싸움이라니. 진짜 다시 없을 진귀한 재판이네요. 검찰은, 이화영 측의 변호인 해임 논란에 대해서 재판의 독립성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증인 신문 녹취가 갑자기 SNS에 공개되고, 이번 재판은 유독 과거에 경험할 수 없던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변호인이 갑자기 불출석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재판마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외부 세력에 의한 재판 독립성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절차 진행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민주당한테 말한 거죠. 외부 세력에 의한 재판 독립성 훼손이라니 검찰 눈에도 정말 얼마나 상식 밖의 일로 보일까요? 응? 검찰이 말한 외부 세력 누군지는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뭐죠? 한 푼 줍쇼? 거진가? 자, 이화영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의 재판 하루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한 사진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재명을 언급한 이화영의 진술 변화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따지러 간 거죠.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넣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으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일방적인 조작 진술에 더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화영을 생각해 주는 거라고? 아니죠. 이건 이화영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화영을 대놓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거죠. 뭐 민주당의 주특기죠. 미리 가서 이렇게 회유 압박하는 거. 예전에도 기억나시죠? 그 정성호 의원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 라고 정진상이랑 김용 회유했던 정황.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아니 지들이 말 뒤집기 선수들이면서 다 알면서 왜 이러시나. 인간은 원래 내 목숨이 제일 귀한 거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진술도 바뀌는 거지. 아니 처음에는 모르쇠 하면서 조금만 고생하면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상황 돌아가는 꼴도 말이 아니고 자기는 방치되다시피 돼 있고 이재명의 입지도 이제 흔들흔들 거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나만 호구되겠다 싶은 이화영도 정신 차리고 사실대로 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화영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방문 신청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새입니다. 그전에는 신경도 안 쓰더니만 자기 입에서 이재명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찾아오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부담스럽게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죠. 근데 이거는 딴 얘기인데 진짜 이거 하나만 봐도 알겠어요.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간단히 주변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인간인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응? 이렇게 팽당한 전 이재명 측근들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요? 목숨 바쳐 충성했는데. 아무튼 진짜 이 민주당 의원들 수원지검장이 안 만나줄 걸 알면서도 왔다면 정치적인 쇼 한번 한 거고 지들이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만나줄 거라고 생각했으면 오만한 거고 얘들도 그렇고 송영길도 그렇고 막상 검찰에서 부르면 안 갈 것들이 허세만 쩔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은 무대포로 검찰 쳐들어가서 입구 컷 당하는 게 이제 취미쯤 되나 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재명은 체포안을 김영 투표하자라고 하고 있죠. 겉으로는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인데 이거 역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 누가 알겠습니까? 어차피 혁신위 김은경은 뭐다? 이재명 아바타다. 이재명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조기에 김영 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참나. 어울리지도 않는 단어를 또 입에 올리네. 이재명 입에서 책임 정치라니
가당키나 합니까? 본인이 언제부터 책임 정치를 했다고? 자, 사소하게는 응? 툭툭 내뱉는 그 가짜뉴스 한번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죠? 또 민주당 의원들 돈 봉투니 코인이니 또 성비위까지 온갖 사고를 쳐대고 돌아다녀도 입을 꾹 닫거나 아니면 남 탓, 검찰 탓, 뭐 여당 탓, 뭐 이렇죠. 그리고 솔직히 대선에서 패배했으면 좀 조용히 본인을 자성하는 뭐 그런 시간이나 좀 가질 일이지. 그 패배 직후에도 주식 투자하고 국회의원 나온다고 설치고 책임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기나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재명의 김영 투표 발언에 비명계 의원들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아니, 투표에 동의한 사람한테 분명히 어? 수박이다 찍어가지고 개딸들의 집중 포화를 받을 게 뻔한데 지난번처럼 무기명 투표를 해도 정황상 네가 수박이야 이러면서 막 가서 그냥 항의 방문하고 공천 제외시켜야 된다고 운동하고 또 이럴 거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공천도 물 건너갈 수도 있고요. 얼마나 집요하고 지긋지긋합니까? 개딸들 행태가. 그러고 보니 앞서 이야기한 이화영도 지금 개딸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어요. 겉으로는 응원한다, 뭐 영치금이랑 편지 보내자 하고 있지만 아니 이게 응원입니까? 협박이지. 우리 젠파파 건들면 너 죽인다. 이거 아니에요? 이화영 입장에서는 내 남은 생이 빵에서 썩게 생겼는데 개딸들 영치금이 무슨 소용입니까? 응? 장난해요? 아무튼 이재명의 김영 투표 발언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수해 이런 이슈들로 좀 잠잠했나 싶은 당내 갈등이 다시 재점화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부쳐도 깨집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렇죠? 동아일보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모 민주당 의원이 그냥 의원들 사이에 도는 소문이야 라면서 해준 이야기라는데 앞으로 민주당에 닥칠 예상 시나리오가 이렇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7월 29일이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 그러면 그때부터 8월 16일 결산 국회까지는 국회가 안 열려 있는 거야. 그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면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이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하는 거잖아. 그러면 검찰이 일단 윤관석 이성만부터 영장을 치는 거지. 송영길 보좌관도 구속 기소되고 검찰이 요즘 돈봉투 사건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더만 한동훈이 지난번에 체포 동의안 설명할 때 민주당 의원 20명 정도가 돈봉투 받았다고 했잖아. 윤관석이나 이성만 중에 한 명만 잡혀 들어가도 그 건이랑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20명은 벌벌 떨리지 않겠어? 요즘 게다가 이화영 쪽도 난리잖아.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 계획 보고했다고 진술 바꿨다면서. 그럼 검찰이 어떻게 하겠어? 이재명 불러야지. 7월 25일이 이화영 재판이니까 8월 초에는 조사 한번 해야지. 그러고 나서 8월 16일에 국회가 열리겠지? 그때 딱 검찰이 진짜 얄밉게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는 거야. 그때는 국회 회기 중이라 이재명이 아무리 자기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지만 절차상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긴 해야 해. 그때가 진짜 민주당 비극의 서막인 거야. 물론 이재명은 자기가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으니까 가결해 달라고 하겠지. 근데 돈봉투 받은 20명 의원은 나름대로 셈법이 복잡할걸? 그 사람들 입장에선 섣불리 이재명 건을 가결해버리면 나중에 자기들한테도 영장이 날아오면 그땐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잡혀갈 수도 있는 거잖아. 결국
이게 다 같이 불안해져서 서로 지켜주는 모양새가 될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번 8월이 민주당에는 진정한 방탄 시험대라는 거야. 여러분, 민주당의 미래는 진짜 팝콘 들고 구경해야 될 정도로 흥미진진하겠네요.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뜨거울 8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고민 없이 말하는 고민정의 지난 발언이 떠오릅니다. 지난 3월 달이었죠. 이재명 사퇴설이 돌았을 때 고민정이 이렇게 말했었어요. 늦여름이나 초가을쯤에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고민정,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잖아요? 본인은 스스로를 수박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뭐 이상한, 뭐 이런 소리를 해대지만, 사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유일한 비명계 인사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지난 3월 당시에도 고민정의 이 발언은 비명계가 주장하는 이 대표 사퇴의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었죠. 고민정의 그때 이 발언, 늦여름이나 초가을쯤엔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묘하게 겹치는데, 이거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 잡은 격인가요? 아니면 진짜 민주당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걸까요? 야, 재밌게 돌아가는 민주당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감 버튼도 많이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